올해는 뭐 뮤지션들이 이제 늙어서 뭐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만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트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러네요. 예 많이 돌아가시고 뭐톰 패티 앤 하트 브레이커스의 톰 패티 옹도 돌아가셨고 그런데 제일 아까운 사람이 남자의 우상 휴 헤프너가 돌아가셨죠. 아, 예, 그렇죠. 네. 악기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만, 네, 돌아가셨죠. 네. 예, 휴대폰 하나 돌아가셨고 남자의 우상은, 남자의 네. 우상이죠. 네, 그렇게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아니 명언이 한 번쯤은 뭐 네. 정말 참, 어떻게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정말.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네. 이름도 얼마나 해퍼. 진짜. 이름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예. 이름이야. 휴 예, 헤프너. 그분 야. 사인을 찍어 왔어요. 아, 어디서요? 아, 이거 잡지책 아, 플레이보이에서 찍어 왔는데 잡지책을 들고 오면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서 막 센터폴드 열어야 될것 같고 해갖고 네네.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저 갖고 왔는데 이거 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휴즈 M 헤프너군요. 네, 네. 그러네요. 뭐 기억나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악기 리뷰하는 사람인데 휴앤 캐트너라는 아, 휴거 센 캐트너. 슈버트 앤 캐트너가 요걸 따라서 아, 요거를 만들었죠. 그렇군요. 예. 세상에서 아, 가장 섹시한 앰프라고 뭐 처음에 나온 때 그렇군요. 그렇죠. 예. 아, 휴거 센 캐, 몰랐습니다. 아, 딱 보니까 이제 얘기하니까 딱 알겠네요. 다시 예. 예. 오케이. 이렇게 네, 보여주세요. 휴거 센 캐트너. 아, 그렇군요. 네, 휴 그렇습니다. 헤프너였어요. 예. 야. 왜 이렇게 휴 헤프너 얘기가 툭 나왔나 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또 예, 되네요. 악기 역시. 리뷰죠. 예. 야, 악기 리뷰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악기 업계에서 가장 섹시한 앰프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시그니처를 빌려왔을 만큼 네. 정말 섹스 예, 심벌의 불도 착 들어오고요. 네. 섹시하죠. 20세기의 섹스 심벌의 최고봉이었죠. 휴 헤프너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장렬한 어떤 인생을 뒤로 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제 사라지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리뷰를 해볼 기어가 텔레 C9 마호가니인데요. 이거 좀 섹시해요? 예, 섹시한 기타죠. 오늘 일맥상통하는 그뭐 C9 자체가 이제 뭐 텔레 중에서 뭐 가장 뭐 매니악한 그런 팬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텔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69 텔레 C9 마호가니 모델 149만 9천 원으로 가격대는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98cm 전장에 45mm 두께 픽업 픽가드 포함해서 12플랫 뒤뚤레가 73mm 그리고 바디 마호가니에 원피스 메이플 슬림 C 쉐입 4개 이건 메이플 지판이 올라갔습니다. 뒤에 스컹크 라인이 없죠. 어우, 제대로 올라가 있네요. 네. 약간 색깔 다른 거로 착 그렇습니다. 올렸네. 고토 머신 헤드에 42mm 너트 넘베 신세틱 본넛이고요. 7.25인치 184mm 반지름 지판 공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21 빈티지 스타일 플랫 그리고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싱글 코일 텔레 픽업에 3웨이 픽업 셀렉터 원볼륨 투톤 원블리 그리고 원톤. 네, 원볼륨 원톤이죠. 예. 네네, 원블리 원톤.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스루 바디 텔레 브라스 베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무게 미리 써놨는데요. 한번 마호가니라 그런지 그거 맞춰볼까요? 4335 언제 네, 좀 비슷해지네. 약간 내려갔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4335. 100g 언저리로 좁혀졌어요. 차이가. 예, 교형주법. 예, 잭을 여기다 끼고 야, 선생님이 딱 33 어, 맞춰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20g 차이 네, 됐다고요. 예. 3.30이었네요. 교형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영 씨는 멕시코 잘 갔다 오셨던데요? 그 좋다고 네네, 막그 멕시코 멕시코에서 네. 관광청에서도 막 네. 맛있게 잘 드시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부드럽고 넉넉한 게 C9의 매력인데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통소리도 나네요. 네. 마샬. 톤을 좀 깎으면 쑥 들어가네요.
플러스. 일본 팬더는 다 잘 먹네요 코러스를. 네. 네. 이제 딥하고 진하고 좀 색상이 그 색채감이 예 좀 네, 있어요. 굿. 묵직한 감이 확실히 있어요. 마우가니 감이. 좋다.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진하고 깊고 그리고 소리가 좀 이렇게 좀 과격한 측면이 약간 있는 약간 네, 좀 그런 지쳐요. 느낌이 네. 살짝 있어요.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제일 좋았는 것 같은데? 네, 소리가 이번... 팍팍 치고 나오네요. 미들 대역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앞에 두 모델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네.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 맥펜이네요. 팬더 멕시코 로드 원 60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모델이었습니다. 마티도 후리드만님 이분 너무 웃기네요. 마티도 후리드만. 네, 로드원 60 포페로 리뷰가 벌써 올라왔군요. 어차피 취향 차이로 팬인 아니긴 하겠지만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어중간한 위치이거나 단순한 대체목으로 취급받을 만한 톤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줄평, 앰프에 꽂고치는 순간 카르텔도 울고 갈 멕시칸 명기 로드원 60 포페로가 이어간다 이렇게 주셨네요. 네. 카르텔도 울고 갈. 네, 알겠습니다. 네, 다들 뭐 이제 포페로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서기찍님도 되게 인상 깊네요. 각자 정체성 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은 따따따, 로즈우드는 떳떳떳, 포페로는 또아또아또아. 와, 그거 괜찮다. 네. 잘했다. 네. 두 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멕시코 팬더 그러면 뭐, 이건 뭐, 멕시코 팬더가 미제보다 더 난 게 있다, 뭐, 조금 못한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 카르텔이야, 이제.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정말. 그 무슨 소리 성향이 아니라, 그, 네. 무섭냐, 안 무섭냐, 네. 이게. 카르텔이 울고 가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그거 이렇게 이게 통소리까지 납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캐스터가 엘더나 애쉬가 아니라 또 마오가니라서 그러니까 종합선물 세트를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양갱도 들어있고 막 초콜릿도 들어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일본 밴더니까 뭐라 그래요? 가이세끼 요리 이렇게 돼요. 가이세끼 요리, 네. 알겠습니다. 국물도 주고, 네, 뭐, 요리. 조림도 주고, 회도 주고. 네. 가이세끼 요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마호가니를 다루는 일본식 감성이다. 네. 이렇게 해서 아사다 마호가니. 네. 네. 확실히 아. 그 스페인 여행이 네. 어떤 멘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아사다 마호가니. 그 며칠 전까지는 막 폭발하기 직전의 멘탈이었어요. 네. 조잡하다 그래야 되나? 막 짜증을 내고 뭐가 안 되면 짜증을 내고 뭐 아 막 네. 막 네. 배터리 없는 거 뭐 알람 맞춰놓고 잤다 그러지 않나. 네, 그런데 좀 넉넉해졌어요.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일만 하거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갔다 네. 와야 됩니다. 네. 유희의 인간입니다. 네. 놀아야 됩니다. 네, 덤프 네. 휴 해프너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벌어서 해프너처럼 모아요. 정말 이름에 좋은 거 다 들어갔잖아요. 휴, 쉴 휴에다가 네. 네. 해프너. 아 정말 넉넉한 이름이에요. 네. 49만 9천 원. 점수 몇 대 몇? 짜잔. 8580. 왔다 갔다 하네 진짜 저희. 쥐락펴락 오물조물 하네요. 네, 네, 점수가 네. 지금. 네. 다음 시간까지 가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네. 지금 8과 8.5 사이에서 둘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네. 오물조물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팬드 재팬의 클래식 70 텔레시 라인이거든요. 요게 이제 또 어떻게 또 왔다 갔다 할지. 요거 이제 맥펜 라인을 건든 건데 지금 요게 얘네들이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카르텔을 건드렸는데 그쵸? 야쿠자가 네. 아사다 마호가니에서 이제 다음 시간은 애쉬란 말이죠. 애쉬죠. 네, 네. 어떻게 될지 네, 다음 시간에 애쉬 70 신라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